이번 수능 준비하시면서 모의고사 볼 때마다 반드시 이렇게 공부하시면 시험 못 보면 시험 찢어버리거든요. 여기에 정말 값어치가 있는 거라서.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. 2001년 수능에서 396점. 두 문제 틀렸죠. 어마다. 뭐 틀렸어요? 국어에서 다 틀렸어요. 아, 국어가 좀 약해요? 그럼 국어 제가 이제 이과 쪽으로 했었고. 아, 근데 형님 제가 수능 봤을 때는 수능이 되게 쉬웠어요. 아 2001년에 네, 정말 약간 물 수능이었거든요. 처음으로 겸손한 모습인데요 지금? 아 처음. 아 그랬나요? 이게 교육 쪽은 아.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. 아니 뭔 얘기 지금? 아 많이 안 나온 게 1억 5천만이에요? 좀 재수 없었나요? 아 엄청 재수. 너 왜냐면 재수 없구나. 네. 맞아요. 저도 느껴요. 저 공부할 때 뭐 위주로 공부했어요? 교과서 위주. 이거 아오 예. 아 그래도 396점이 어디 가진 않아요. 그 정도면 이게 더 어울려요. 뭐 네. 제가 사실은 끝나고 채점을 하거든요. 채점을 이제 하는데 제가 습관이 있었어요. 뭐냐면은 저는 항상 마지막 과목부터 채점을 하고 그리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동그라미를 안 쳐요. X면 쳐. 틀린 것만 몇 개. 왜냐면 맞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. 자 시작해. 이 모습이 더 좋아. 맞는 게 귀찮거든요. 귀찮지.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이거 펜도 아깝고. 이거 어떻게 400개를 치니. 네, 이거를 두 개만 딱 그으면 되는데. 그래가지고. 이거 동그라미 치는 이 시간마저 아끼려고 틀린 것만 체크를 보통 많이 해요. 공신은 실제로. 근데 뒤에부터 이제 가니까 국어가 맨 처음이니까 마지막 채점을 하는데 국어 전까지 수학까지 아 만점인 줄 알았고 펜을 한 번도 안 들었어요. 어 정말 오 이게 대박. 혹시라도 지금 좀 불편하신 분들은 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. 네. 오씨 이거 큰일 났다. 이거 나 만점. 나 되게 나 부끄럼 많고 되게 내성적인데 이거 어떻게 인터뷰하지? 인터뷰 이거 아, 인터뷰하면 아 누구한테 고맙다고 얘기해? 아 나 이거 야 아, 대박. 이거, 아 큰일 났다. 뭐 이거 재밌는데. 깊이 있게 고민한 건 아니고 공부 얘기 재밌어요. 근데 이게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고. 그러고 국어 딱 들어가니까 바로 거기서 두 개가 그래도 요거 단 두 개 틀렸으니까 TV 인터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신문 인터뷰는 가능하겠다. 말을 하는 저도 굉장히 재수가 없네요. 제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는다는 얘기. 나는 엄청 쳤거든 동그라미. 왜냐하면 네. 동그라미를 계속 치는 재미도 있거든. 이게 스프링이 되거든 이게. 아 이거 아, 아니 죄송합니다. 아 그런 학생 있어요. 막 이면 파종만하게 막 그렇게 찢어져요. 파종 아 그 페이지 전체 다 맞았다. 이거 하다가 힘 좋아. 다른 채널로 가시겠어요. 네, 아 이러면 안 됩니다. 이제 그만해야 되겠습니다. 네. 라디오 스타보다 제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렇지. 내가 라디오 스타 같이 나갔잖아요. 내가 그러니까 그때 나갔지. 그때부터 잘한다. 제가 이렇게 열심히 제 채널도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. 서울대 공과대 네. 기계항공공학부 입학했습니다. 네. 동기들은 지금 뭐 하나요, 좀? 동기들 잘 나가죠. 교수님도 있고요. 굉장히 많은 동기들은 또. 의사를 하고 있어요. 의사요? 네. 기계항공공학부 나와서? 저희 때는 의전이 있었어요. 의전 제도가. 의전? 의학전문대학원. 아. 그러니까 학부를 마친 다음에 대학원을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가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거. 되게 잘 나가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. 그래도 뭐 벤처 같은 거 하는 친구도 있고. 황성태 씨는 그럼 왜 이 길을 선택한 건가요? 능력이 안 돼. 네. 다시 또 지금 겸손모드로. 아니요. 그건 아니고요. 도대체 무슨 얘기를 뱉으려고 이렇게. 예. 처음에는 이제 교육봉사 동아리 이게 너무 좋았어요. 사람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잘했어요. 제가 이제 도움을 줬던 학생들이 되게 좀 인생이 많이 바뀌기도 하고 대학생 때 정한 꿈이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. 뭐냐면 빈부가족 예상 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멘토를 만들어준다. 제가 시골에 살기도 했었고 또 서울 왔는데 좀 적응 잘 못했어요. 그래서 뭐 학교 폭력 이런 거 좀 당시 당해갔고 중학교 때는 수업 시간에 기억이 아직도 선명한데 한 친구가 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. 수업 시간에. 그러니까 제가 형도 없고 뭐 말할 데도 없고. 국회의원 제의 받은 적 있다. 옛날 일인데 그. 뭐 정당 비례대표 그거. 오, 그럼 뭐 보장되는 건데요 비례대표면. 100% 당선돼도 100%라고 엄청 강조하셨는데. 왜 안 했어요? 그럴만한 능력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. 아니, 저는. 일이 좋아요. 학생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뭐 도움되는 얘기를 해주잖아요. 맨날 그런 게 올라와요. 어디 합격했어요. 아니면 성적이 올랐어요. 아니면
이제 진짜 시작해 볼게요. 뭐 꿈을 갖게 됐어요. 제가 나중에 삶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행운한 것 같아요. 네. 취미가 뭡니까? 제가 최근에 취미가 새로 생긴 게 있어요. 굉장히 좀 외람된 말씀인데요. 뭔데? 랩을 해요. 상당히 외람된데. 네? 랩. 랩이요? 랩 음원을 냈어요. 아, 진짜? 진짜 형 제가 네. 그 저작권협회 등록된 가수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아 저작권협회 저도 네. 그 가수 선배님이세요. 네, 작사사로 네. 등록이 돼 있죠. 아 그 명곡이잖아요 형님. 도둑놈이요? 네. 네네. 도둑놈. 저희 집안의 명곡이죠. 네. 아니 형님 행사하실 때마다 그 CD를 막 뿌리시더라고요. 예전에 그랬죠. 제가 봤는데 행사하실 때 CD를 주면은 네. 받으시는 분이 되게 제가 표정을 봤어요. 네, 되게 기분 나빠하죠. 네. 한번 기분 나빠가지고. 그러니까 정말 좋은 차라리 빵을 주지. 아 어쨌든 요즘 학생이 랩을 그렇게 많이 듣는데요. 랩으로 그 멘토링했던 메시지를 전달하면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참 좋네. 제가 엄청 음치거든요. 라디오스타 기억나세요? 네. 노래 불렀다가 통편집 되지 않았어요? 나갔나요? 나갔어요. 뭐가 나갔죠? 제가 노래 엄청 양파 누님을 제가 맞아 너무 사랑하거든요. 네, 뭐 한 소절만 해주세요. 라디오스타 그 노래 부른 다음에 이제 네. 제 처가 다음부터 방송에서 노래하면 입을 찢어버리겠대요. 뭐였지 노래가 양파의 그 노래 제목? 다 알아요. 다 알아요. 다 알아요. 제가 진짜 그때 다 알아요. 모두 그래 알았다. 다 알아. 형이 다 알아. 네 마음 다 안다. 나야 했었다는 걸. 어, 그래, 아, 좀 늘었어요 그래도. 아니야 그만해.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널 감당할 수 없어. 아, 진짜 감당이 힘들어. 그만해. 아니 그러잖아 노래 한 김에 장기야 닮았다는 얘기 듣잖아요. 아, 예전부터. 네. 그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그건 한번 해봅시다. 혹시 하면 구독자 늘어나나요? 아, 당연하죠. 고맙죠. 네. 진짜요? 아, 그럼요. 요거... 이거 사실 제 방송에서도 안 하거든요. 이거 네, 인트로로 넣어드릴게요. 시키는데. 네, 자, 해. 우리 지금 만나. 당장 만나. 여러분 지금 당장 구독 누르고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아 당장 만나. 맞나요? 아 노래 음악이 좀 안 되는구나. 2019년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. 정말 우리 강성태 씨의 광팬들에게 아, 2019 수능 대비를 위한 팁 좀 부탁드립니다. 자 여러분 첫 번째는 공부의 신.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끝나잖아요. 그 틀린 시험 문제지 있잖아요. 이 시험지를 가지고 한 열흘을 붙들고 있어요. 그 틀린 문제를 보면서 이걸 내가 왜 틀렸는지 그거를 정말 엄청나게 분석해요. 이걸 내가 뭐 예를 들어 이거 중간기말고사 마찬가지. 이거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졸았나 아니면 계획이 잘못됐나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건데 내가 이걸 왜 빼먹었지?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분석해요. 왜냐면 한 3일만 지나도 이게 또 기억이 안 나요.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분석을 하셔야 돼요. 정말 깊이 있게. 그거 거기에 사실 모든 공부법이 많이 들어있다고 보셔도 되거든요. 틀린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라. 자, 두 번째는 요즘에 국어가 너무 많이 어려워졌다고. 작년에 국어 불수능 진짜 너무 어려웠거든요. 국어 공부를 하실 때 배경지식이 진짜 중요해졌어요. 이 배경지식을 막 새로운 책들을 막 사가지고 읽거나 그런 시간 없어요. EBS나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 가지고 하셔야 돼요. 거기서 끝내야 돼요. 다만 주식에 대한 어떤 지문이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 공부하시면서도 거기에 대한 모르는 단어 이런 것들 다 찾아보셔야 돼요. 이제는 여러분 배경지식 있어야 돼요. 책 한 권을 통째로 읽을 시간은 없고 그 지문을 잘 분석해서 대강이라도 네. 그거와 관련된 배경지식들을 습득하죠. 그렇죠. 왜냐면 국어가 어려워졌다고 해가지고 막 이상한 책들을 사가지고 읽어요. 근데 그 책 한 권 읽으려면 일주일 지나가 있어요. 시간도 안 되거니와 그거 붙들고 있으면 다른 과목까지 지정이 있거든요.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세 번째는 서경석 TV를 보시면 됩니다. 네. 도대체 무슨 일이 근거로 제가 잘한 아 형님이 많은 또 조언들을 해주시니까 그래 너무 근거가 없었나요?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네, 더 말씀드릴게요. 아까 뭐 서경석 TV를 말하는 사실은 아니니까 세 번째 아니 그 저 농담을 한 게 왜냐면 공신 멘토 중에 사시 합격하고 이런 친구 있거든요. 그 친구가 비결을 물어봐도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. 왜냐면 비결이 무한도전이래요. 그게 뭐냐면은 진짜 하루 종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빡세게 공부하다가 한 시간 딱 쉬는 시간 무한도전 보면서 이제 웃고 다시 충전하고 싶은데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서경석 형님께서 하고 계세요. 세 번째, 서경석 TV를 봐라. 네, 딱 좋죠. 시간도 길지 않고. 한번 들어왔을 때 4분에서 한 10분 사이 컨텐츠만 있으니까. 네. 네. 자기가 얘기하고도 지금 속으로 이 얘기가 너무, 너무 띄워준다. 욕먹는 거 아닌가 뭐 네. 이런 표정. 네, 자, 마지막.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또 한 가지 뭐냐면요. 빨리 그리고 천천히 해요.
빨리 그리고 천천히. 이게 뭐냐면 처음 문제를 풀 때는 시간 재면서 실전처럼 푸셔야 되거든요. 근데 그 다음에 단맞추고 이런 분석할 때는 진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돼요. 결국 이 수능이나 다른 시험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시간 싸움이거든요. 시간 재가지고 이게 하는 게 그냥 딱 문제 들어갈 때 바로 집중해가지고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. 너무 좋은데 빨리 그리고 천천히. 네. 그거 거꾸로 하는 분들 많아요. 천천히 풀고 안 돼.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는. 네. 이거 안 됐네. 실점처럼 빨리 풀고. 네. 분석은 천천히. 맞습니다. 와우. 역시 공신이에요. 아, 네. 대박. 네. 우리 나도 저 열심히 해서 80만 되고 800만. 네. 돼서 우리 지금 만나 당장 만나 다시 한번 부르자. 이번 생에 올까요? 800만. 아니, 형님이 아니라 제가 문제예요. 800만 되죠. 왜 안 돼요? 아니 제가 수험생 몇 만이죠? 요즘 많이 줄었어요, 학생이. 수능 치르는 인구가 50만 정도 돼요. 아, 그럼 수능 인구는 다 지금 다 들어오셨구나. 80만이면 이제 다른 인구가 들어오셔야 되는구나. 네. 초, 중, 고, 응? 유아까지 다. 네. 아우르는 그런 콘텐츠 개발하면 800만 되죠. 지금 저한테 컨설팅을 다시고 계신 건가? 내가 또 주제 넘었네. 아, 미안해요. 아니요. 아, 굉장히 기분이 흐뭇했어요. 네. 아.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. 유튜브 채널은 서경석 TV.